다른 직장님? 이 같은 모델의 네, 맞아요. 아까 예. 이제 더 일단 울림이 확장된 그쵸. 느낌을 받으면서 사실 저도 디바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걔도 좋고 얘도 좋은데 조금 더 제 취향에 그쵸. 조금 더 네. 가깝고 저도 사실 그래요. 네. 아까 쳐봤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것도 같은 마호가니인 거죠? 네. 네. 큐반 마호가니 계열의 싱가포르 마호가니. 싱가포르 마호가니. 네, 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얘는 좀 더 약간 아래로 뻗네요. 아까는 약간 사선으로 뻗었는데 아까는 또 아까대로 멋있고 얘는 얘대로 멋있는데 좋네요. 상판도 결 한번 보여주시면 상판이 확실히 ATB 시리즈는 결이 진짜 좋아. 그리고 진짜 사실 촘촘하네요. 네. 그 여기에는 잘 안 잡히는데 수질선이 또 약간 또 자글자글하게 옆으로 또 홀로그램처럼 쫙 또 있어요. 사실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요것도 상품명이랑 설명해드리면 HD113ASESV-ATB인데 그 113은 아까 말씀드렸죠? 1로 시작하니까 드레드넛, 3으로 끝나니까 마호가니. 네 그렇고 지금 AS 같은 경우는 이제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X 브래싱이 약간 아래로 네 이렇게 좀 여기 X 브래싱이 이렇게 이제 X 브래싱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X다라고 하면 이게 이로 가면 이제 포워드 이렇게 가면 리어인데 요거는 스탠다드인데 약간 얘는 밑으로 내려가 있다. X 브래싱이 네 X 잘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이쪽에 울리면서 약간 좀 딴따라고 그 알맹이진 그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네, 저음도 좀 더 부각이 되고 네 그런 느낌이 있고 이제 ATB 라인업이다 보니까 검정색 픽가드 위에 칠이 올려져 있어서 픽가드도 더 도톰해 보이고 되게 고급스러워요. 앞에서 보면 확실히 큐반 마호가니 계열의 싱가포르 마호가니를 쓴 모델이다 보니까 좋죠. 마호가니 모델인데 되게 좀 딴딴하고 땡땡한 느낌이 좀 있죠? 네. 그리고 저도 좀 쳐보면서 느낀 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딴딴하다는 느낌을 받는데 근데 설명해 주신 대로 이 내부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이 확 와닿으니까 헤드에서 확실히 의도하고 제작했구나가 느껴지고 완성도가 있다는 게 더 느껴져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름에 보면 AS 다음에 ESV라고 또 돼 있는데 ESV는 뭐냐면 엑스트라 슬림 V라고 그러니까 V 쉐입이기는 한데 엑스트라 슬림으로 굉장히 이제 넥감이 좋게 약간 모디파이드 V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AS ESV ATB라고 써 있죠. ESV가 엑스트라 슬림 V의 줄임말이에요. 그 넥감이 그래서 이제 약간 V인데 엑스트라 슬림, 굉장히 슬림하다라는 뜻인데 넥감 어떠셨어요? 너무 편했었는데요. 아 일단, 진짜요? 네. 아 V 느낌이 일단, 좀 있어요? 아 끝에 살짝 걸쳐지는 V가 살짝 있습니다. 살짝 V가 있고 네. 심하진 않고. 네. 그렇죠? 네. 엑스트라 슬림 네. V니까. 이질감이 있진 않고요. 아하. 오케이. 알겠습니다. 45주년 기념 모델로 나와서 사실 어찌 보면 마호가니 중에 좀 고급인 이제 싱가포르 마호가니 어찌 보면 특수 목재를 쓴 건데 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엔화의 이 일본 기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달러의 US 기타에 비하면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완전 강추. 기존에 저희 HD113이랑 거의 좀 많이 틀리죠? 그쵸? 네. 네, 많이 틀린 느낌이 있고 어길 오셔서 편하게 한번 연주해보세요. 감사합니다.